Oh.
주셨답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라.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찾아 할렐루야. 이건 보이게 임하시는 주 주를 찾아세 찬양하고 주를 찾아세 찬양하고 주를 찾아세 예수님 이건 볼 때 임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나의 피할당이시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신 나의 인지이신 주는 나를 이끄신 주의 길을 인도하신 나의 생애의 목자이신 내가 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혼 나의 구세주 땅에는 부활 전에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달라지는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거듭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예수님 아니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릅니다. 인류 역사도 보게 되면 BC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포 크라이트 역사가 있고 AD 역사가 있죠. 에나토미의 역사. 에나토미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2016년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가리켜서 주전 역사, 주후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전 역사는 BC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던. 그런데 AD 역사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작은 두 역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도 BC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과거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AD 역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 이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혀서 끌려나가실 때에 성경은 안타깝게도 비극적인 그리고 가슴 아픈 한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다라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끌려나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끌려나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부활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세속적입니다. 한결같이 세상적입니다. 한결같이 육신적입니다. 한결같이 정욕적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랑곳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저분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저분을 통해서 내가 출세해야지. 저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어쩌면 이러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습니다. 기도 내용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버리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속적입니다. 우리 모습이 세속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는데 주님 몸된 성전에서 교회 생활에서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오면 도망가버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예수님은 끌려나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망간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하실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를 하셨습니다.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결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사를 통해서 미리 전해주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이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난 뒤에 무덤에 계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무덤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지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해버립니다. 뿌리쳐버립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일까요? 내 육이 못 박히는 곳입니다.
정과 육이 목 박힙니다. 육이 죽은 자는 첫째 말이 없습니다. 육이 죽은 사람은 혈기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육이 죽은 사람은 육신이 죽으면 교만도 죽습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은 세상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과 좋은 거 쥐어줘도 그 좋은 걸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에 넣어도 전혀 맛의 감각을 못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부활의 자리에 서기 원하려거든. 오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기 원하려면 너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서 너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만도 죽고 내 육신의 정욕도 죽고 세상적인 것이 다 죽어야 된다. 고집도 죽고 네 자아도 죽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부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부활 전에 주님이 만난 그물이 하나 있고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그물의 주인은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부활 전에 베드로의 그물과 부활 후에 베드로의 그물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을 소개하면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배 타시더니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그물 내렸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고기가 심히 여운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부활 전의 그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물과 고기를 다 버려버립니다. 버려지는 물고기, 버려지는 그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큰 고기가 153마리이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분명 부활 전의 그물, 부활 후의 그물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신은 찢는 그물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부활 전에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찢어댑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다는 물 말입니까? 당신에게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세상 것을 가득 채워도 결국은 그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버려져 버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말로 갈기갈기 찢습니다.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마귀의 은사를 받아서 찢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찢어 놓습니다. 교회를 찢어 놓고 사회를 찢어 놓고 화목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그물은 다릅니다. 이러한 부활 후의 그물은 그 그물 속에 있는 고기는 큰 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익투스.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차구나. 우린 그렇게 단언합니다. 초대교회 때에 박해가 심할 때 이 사람들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말로 입으로 예수 믿으라 말을 못했습니다. 그 말 했다가는 잡혀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표시로 물고기를 땅바닥에 그리기도 하고 손가락을 그립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것이 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고기는 복음적으로 성도를 의미한다면 부활 후에 큰 물고기 같은 큰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물 찢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흰 옷 입은 한 천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무덤 속을 들여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베들레헴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말씀한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으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또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받고 났던 베드로 요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킬 때에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았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에도 역시 베들레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사렛일까요? 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씀이 언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왜 나사렛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 당시에 부활하신 그 당시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대단히 작은 소규모의 집이 몇 채가 있는 그런 작은 동네였던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열악한 곳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난한 곳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자들이 있는 그곳에 이 나사렛이 주는 이 지명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지키다 그리고 거룩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사렛의 의미입니다. 지킨다 뭘 지킬까요? 그리고 거룩하다 무엇이 거룩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후에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찾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다 지키다 거룩하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은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 내 믿음을 지키는 사람 평소에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사렛 같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열악하고 너무나 원통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날마다 실패했습니다. 쫓기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날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며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십니까?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내 믿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네가 찾는구나. 이것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은 내게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나는 마치 나사렛 사람처럼 힘이 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끝까지 내 신앙 지키는 이 지키다는 나사렛 의미 거룩하다 이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나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의 나사렛 예수를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 불리한 일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을 예상하고 도망가버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180도 같은 사람이 부활 전에 주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버립니다. 어떻게 역전될까요? 육적인 사람이 변해서 역적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부활 전에 만났던 그들의 모습은 전부가 세속적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고대 초대 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던 역사 그리고 요세푸스가 유대 역사학자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모든 기록을 종합을 해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삶을 살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제외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후에 그는 스스로 뉘우쳐서 그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이제는 11명 제자가 남았습니다. 이 11명 제자가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번째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 누가 서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11 제자들을 역사 속에서 정언하고 있는 이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영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에 건너가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국에 전파한 사람이 바로 가나안인 시몬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처처에 가나안인 시몬에 대한 유적지가 많이 발견되고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그 시작이 누구에게도 출발되고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인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을 복음화시킨 후에 페르시아로 건너갔습니다. 페르시아로 건너갔던 그는 이 자리에서 폭도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산채로 톱을 가지고 이 사람 몸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때 톱날이 자신의 살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주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러한 말을 전했던 사람이 가나안인 시몬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디두모 도마. 이 도마라는 사람은 열한 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없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디두모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디두모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과 발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하겠노라. 꼭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했던 사람, 의심 많았던 이 도마가 이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도마가 같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너는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손가락을 이리 넣어 내 못자국과 창자국을 네가 만져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디도모 도마가 주여 하면서 꼬꾸라져 버립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디도모 도마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인도 에데사라는 곳에서 이 사람은 원주민 창에 찔려 그리고 마지막 예수를 전가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도 순교하고 디두모 도마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 전에 만났던 그들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버렸던 이 모습은 부활 후에 만난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이 돌변 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생을 마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제자는, 이 사람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디오피아로 건너가서 이 사람은 그곳에서 이디오피아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후에 이 사람은 또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길목에서 폭도들이 잠복해 있다가 이 사람을 칼로 죽입니다. 예수를 전가하다가 바로 이 마태도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가한 죄로 그런 붙잡혀서 창으로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유해는
나중에 로마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 빌립의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 교회를 세웠는데 성 빌립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바둘롬의 제자입니다. 이 바둘롬의 제자는 열한 제자들이 순교할 때 가장 비참하게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돌롬의 제자는 인도로 건너가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바돌롬이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한테 붙들려서 곤봉을 가지고 야구 방망이 같은 것입니다. 곤봉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려쳤는데 실신을 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산채로 칼로 살갗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았습니다. 나중에 숨이 끊어졌을 때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바다의 자루에 넣어서 던져졌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순교한 사람이 바돌롬이었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 죽을 때에 숨을 거둘 때 한 가지 남긴 유언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던 사람이 바로 바돌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여섯 번째 역사는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역사를 보게 되면 AD 64년에서 68년 초대교부 오리겐이 기록한 역사에 그렇게 문헌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AD 64년에서 68년에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삽시간에 로마 군인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전부 이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죽이고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 시내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노 부부가 베드로와 베드로의 부인이 로마 시가지를 피해서 한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갑자기 도망가는 베드로 앞에 한 처참한 모습의 피투성이 되신 어떤 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았을 때 바로 32여 년 전에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전에 온갖 모진매를 맞으신 채찍을 맞으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서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못 본 척 하시고 너무나 냉정하게 베드로 곁을 지나쳐서 불타는 로마를 향해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등 뒤에서 무릎을 꿇고 그 유명한 코바디소 도미네, 코바디소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면서 불탄 로마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내 양떼들이 있는 저 로마로 내가 간다. 이 말씀을 할 때에 베드로는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 끌려가실 때 나는 저 예수 몰라. 그리고 예수를 저주했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이 또다시 주님 앞에 배신자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도망가던 그가 부인을 손을 잡고 다시 로마 시내를 들어가서 네로 황제에게 붙잡혔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 거꾸로 매달라고 했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물었습니다. 왜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하느냐 했더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어찌 내가 감히 그 모습으로 달리겠습니까? 나를 십자가로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베드로 노 부부가 거꾸로 매달렸습니다. 이때 옆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베드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 야고보는 AD 44년 헤로당에게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순교자입니다.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붙잡혀서 칼로 목을 잘리우는 이런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섯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는 별명을 하나 지어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지었었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말은 벼락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벼락치듯이 거칠고 사납기로 유명합니다. 성격이 대단히 다혈질이고 이 사람 성격을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벼락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성격의 소유자였냐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때에 이 요한이 하는 말이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이 동네를 다 태워버립시다. 전도하러 간 사람이 동네를 다 태워버리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못했던 사람 요한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모습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의 제자가 됩니다. 그가 특별히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자신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자신이 기록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냐고 단 하나의 어떤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바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랑하시는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AD 98년 도메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밧모슴에서 유배 생활을 끝내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에베소로 돌아온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배 생활에서 돌아오기까지 그는 한 번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한 번은 독사 굴 속에 던져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마치 기름이 튀겨지듯이 온몸은 진물이 다 흐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들것에 실어서 이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다녔습니다. 이 사람의 설교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가장 혈기가 많았던 이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 1, 3세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대로 바꿔버린 오늘 이 요한은 어디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이 제자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안드레 제자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안드레 제자는 이 사람은 그리스 아가야라는 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붙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처형을 당하냐면 X자형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머릴린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묘합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X자형 십자가에 달려있는 안드레의 모습이 있고 옆에 한 소년이 X자형에 달려있는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림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실 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던 소년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찾아낸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열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유다 다데오 제자가 있습니다. 이 유다 다데오 제자는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이 사람 붙잡혀서 순교를 했습니다. 남은 한 제자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이 작은 야고보도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그는 무참하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열한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 유일하게 요한만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이유는 요한 계시록을 마지막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전부가 장렬한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인생 목적이 예수님께 두게 됩니다. 예수를 쫓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명 부활 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을 위하여.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같이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번째 남아있는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훗날 이 땅 떠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있다 칭찬받는, 그리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